지네릭입니다. 지네릭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그 지네릭과 동일합니다. 혹시 아직 타입스크립트 수업 안 받으셨으면 보시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달리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트릭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은 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란 뜻이에요. 폴리텍이라 그러면은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몰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폼과 같은 의미입니다. 형태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미트는 펑션에 전달되어지는 입력값이죠. 그래서 입력값에 따른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폴리몰피즘. 그래서 페르메트릭 폴리몰피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좀 나중에 펑션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자주 이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리몰피즘은 그러니까 입력값에 따라서 펑션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지네릭을 쓰는 옵션 같은 경우, 요 T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sum은 T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sum에서 5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sum의 T 값이 지금 5잖아요. 이 5는 i32 그죠? 해서 옵션의 i32 그러면은 이 옵션의 타입이 어떻게 되나? 이 타입에서 여기 T 값으로 뭐가 들어있죠? i32가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sum을 5를 담았잖아요. sum 여기 있는 요 T가 요 5란 말이죠. 그리고 이 5와 i32가 여기 있는 요 T와 요 T의 관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옵션에서는 얘와 얘가 같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T가 되고, 다르면은 T고, 얘는 뭐 다른 거 W나 X나 Y나 Z나 뭐 아무거나. 이건 T를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A도 써도 되고 B도 되고 어쨌거나 얘와 얘가 타입이 같다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옵션에서 옵션의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의 타입으로서 이 옵션은 i32를 sum의 타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 옵션 i32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옵션은 그죠? sum의 타입을 i32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sum에다 5를 던지게 되면 얘두 개는 같은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제대로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sum은 5를 던졌고 옵션은 f64를 지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옵션의 타입 여기 F64, F64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F64면은 이 옵션의 sum은 얘도 F64가 돼야 되겠죠. 왜냐니까 요것과 요것은 같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옵션은 sum을 F64로 받는다라고 지정하는 것이 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sum에는 5를 던져줬단 말이죠. 얘는 i32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sum은 5, 그러니까 i32를 만족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것이 f64를 만족하니까 이 둘은 다 무난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얘는 이 타입이어야 되고, 얘는 이 타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i32면은 OK도 리턴 값 위에 i32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전에 리졸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리졸트라고 없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이고, 리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컴퓨테이션의 결과가 성공적이면은 요게 되고 실패하면 요게 돼요. 근데 실패할 때 나오는 메시지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미리 하고, 성공했을 때의 데이터 타입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리졸트를 쓰는 실제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타입을 지정하고, 그렇다면 이 펑션이 이렇게 t를 지정했다고 하면은 x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요 t를 데이터 타입으로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t를 지정하고 두 개를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 이두 개의 아규먼트는 둘다이 펑션에 지정되어진 요 데이터 타입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타입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읽게 되면은 this 펑션 이 펑션은 한 가지 타입 t의 지네릭하다. 그죠? 그런 말이 지네릭이에요. 그리고 x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x has the type t라고 표현을 합니다. x has the type t. 그래서 이 부분을 읽는 표현이 this function is a generic of one type t 이렇게 읽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읽는 것은 x has a type t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 물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에피소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 u 두 개의 타입을 지정한 펑션이 있으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또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받고 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이미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struct에서 point t, xt 이거는 좀 전에 봤던 내용이잖아요. t로 지정했었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서로 간에 이런 필드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묶게 돼요. 그래서 x와 y는 타입이 같아야 되죠. 왜냐니까 여기 t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타입과 이 타입은 같아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입과 이 타입이 둘다 플롯이니까 여기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x는 0이고 y는 0.0이거나 여기서 x는 0.0인데 y는 0이거나 그러면 타입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스트럭트에 정의되어 있는 지네릭 t가 x와 y를 둘다 구속한다는 그러한 정의에 어긋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에러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임플멘테이션입니다. 임플멘테이션이 뭔지는 우리가 봤었죠? 그죠? 어떤 메소드를 정의한 경우에 지금 수합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셀프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때 임플멘테이션의 경우에는 t를 여기도 적어줘요. 왜 이렇게도 적어주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t, 포인트라고 하는 스트럭트에 t를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 포인트가 보시면은 포인트의 t는 x와 y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고 구속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스왑에서 self.x와 self.y의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이 포인트의 스트럭트에 정의되어 있는 요 부분에 어긋나게 되죠. 그죠? 그것이 기본적인 지네릭입니다. 지금 너무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좀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받고 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